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46장 묵상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질 만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잘질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명, 책임을 다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되어질 일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예견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오늘도 평탄한 길을 내셔서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